자, 이렇게 핵실험에 따른 지진으로 북한 풍계리 만탑산 이미 3m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. 여진이 계속이 되면 이 지각이 추가로 붕괴가 되면서 방사능이 대규모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만탑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.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북한은 첫 번째를 제외한 5번의 핵실험을 만탑산 2번 갱도에서 실시했습니다. 이로 인해 산 정상이 3, 4m가량 주저앉으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. 9월 3일 날 그 핵폭탄의 그 위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. 그 아마 지금 갱도가 연속적으로 붕괴되는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걷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. 북한에서도. 집안 균열로 방사능 유출 우려도 큽니다. 길쭉은 출신 탈북자를 조사한 결과 기형아가 출생하거나 우물이 마르고 묘목의 80%가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주민 대다수는 이른바 귀신병을 호소합니다. 주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생명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만탑산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. 국가정보원은 2번 갱도가 함몰됐지만 3, 4번 갱도는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3번 갱도는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입니다. 7차 핵실험으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TV조선 김종호입니다.